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땅이자 오랜 역사를 품은 보물 같은 오늘의 둘레길. 와, 대박! 바다가 선사하는 시원한 청량감과 계절마다 다채로운 내력의 매력을 모두 보여주는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 마실길인데요. 길마다 시대가 새겨놓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시간이 깎고 빚은 절경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곳입니다. 평소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쉼표 여행. 함께 걸을까요 둘레길 그 세 번째 여정은 가슴 설레는 꽃길이 인도해주는 변산 마실길입니다. 전북 부안은 2010년 8월에 세계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를 품은 땅입니다. 바다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둘레길을 걸어보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함께 걸을까요? 둘레길의 진행을 맡은 고은별입니다. 오늘 소개할 첫 길은요. 전북 부안의 변산 마실길인데요. 총 8코스로 나눠진 길 중에서 저희는 가장 걷기 좋은 곳이라는 3, 4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출발해보실까요? 총 66km의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변산 마실길. 바다와 야트막한 산을 모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은 둘레길이랍니다. 변산 마실길의 첫 번째 코스,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하섬 전망대인데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산에서 내뿜는 공기에 시작부터 상쾌한 둘레길 여행입니다. 시골 오솔길을 마실하듯 완만한 코스여서 마실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듯한데요. 직접 걸어보니 일찍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안 누리길이자 걷고 싶은 길, 그리고 전국 5대 명품길로 선정된 이유가 힙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도도 보이는데요. 아, 제가 오늘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달려도 좋을 길로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 일몰일출식이 잘 맞춰서 예쁜 길 자전거로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도에서처럼 이렇게 둘레길을 걸을 때 미리 마실 물을 판매하는 곳이나 화장실 체크해두시는 게 좋겠죠. 걷기는 물론 자전거를 타고 누벼도 좋은 변산 마실길. 그리고 해안도로를 통해 차에서도 여유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구로돔 중 한 폭의 그림 같은 섬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와! 오늘 둘레길의 첫 장소! 바로 하섬 전망대라는 곳인데요. 이 뜻이 정말 특별하다고 해요.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닮았다 해서 이름이 지어진 거기도 하고요. 저기 보시면 새우를 닮아서 새우 하자를 써서 하섬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새우 같아 보이나요? 저는 연꽃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이름이 붙었든 망망대해 이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건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매월 음력 1일과 15일 전후에 일어나는 간조식이. 한 달에 두 번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섬. 물때를 잘 맞춰오면 신비의 바닷길을 직접 걸어볼 수도 있답니다. 다채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여유롭게 걷기 좋은 변산 마실길. 특히 봄부터 여름 사이는 다양한 꽃들이 지천에 피는데요. 꽃들이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변산 마실길의 두 번째 코스는 하섬과 적벽강을 감상하며 걷기 좋은 출렁다리입니다.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주는 여유에 귀 기울이다 마주하게 된 한 폭의 동화 같은 풍경. 마침 출렁다리 앞에 데이지꽃이 만발한 시기였는데요.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 시원한 바닷바람과 산의 나무 그늘 덕분에 땀 흘리지 않고 수월하게 마실길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걸을수록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길이었는데요. 개화 시기를 미리 알아둔 마실길 탐방객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난 명소. 드디어 저도 봄부터 여름 사이 변산 마실길에서 손꼽힐 만큼 유명하다는 출렁다리 앞 데이지 꽃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거리는 데이지 꽃의 모습이 마치 저에게 반갑다며 손짓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바다 바람결에 퍼지는 꽃향기에 절로 가슴이 설렙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꽃이 샤스타 데이즈란 꽃이거든요. 근데 이 꽃의 꽃말이 평화와 인내라고 해요. 솔직히 지금 좀 지쳐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이렇게 둘레길에 나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꾹꾹 참던 그런 생활은 잠시만 접어두고요. 저처럼 평화와 평온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데이지 천국. 늦봄, 초여름 사이 시기를 잘 알아둔다면 꿈같은 데이지 꽃밭을 만날 수 있답니다. 변산 마실길의 세 번째 코스는 붉은색 바위와 절벽 해안이 인상적인 적벽강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마음까지 평온하게 해주는 변산 마실길 풍경. 바다 위 윤슬에 취해 걷다 보면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장엄한 비경을 뽐내는 적벽강입니다. 하나의 바다라도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변산 마실길. 코스마다 몽돌부터 모래사장까지 해변도 다르며 멀리 내다보이는 해안 절벽도 다르죠. 이곳 적벽강 일대는 붉은 해안 절벽 아래 몽돌 해변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즐겨 찾던 적벽강의 경치에 비할 만하다 해서 붙여진 이곳은 이미 소문난 둘레길 인기 코스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몽돌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 백사장이 아니라 세월이랑 파도가 깎아 만든 몽돌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진짜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변산 같아요. 모래사장이 아닌 몽돌로 이루어져 더욱 이색적인 해변. 자그락자그락 몽돌과 파도가 내는 이중주에 귓가도 즐거운 장소입니다. 와, 썰물 때면 저쪽으로 내려가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아, 오늘은 예정치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좀 적벽강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썰물대를 잘 맞춰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봐도 진짜 신비롭지 않아요? 이게 뭔가 아, 정말 자연이 빚은 시간의 걸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맑은 물의 붉은색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룬 적벽강을 바라보며 그 앞에 드넓게 펼쳐진 몽돌 해변을 걷는 시간. 몸과 마음에 색다른 힐링을 충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몽둘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망을 담은 추억을 남기고 가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적벽강 한편에 모두가 이곳에서 지친 마음을 씻고 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몽돌 하나를 살포시 얹고 갑니다. 연산 마실길의 다음 코스는 조선시대부터 자리한 유서 깊은 제당, 수성당입니다. 바다와 산, 그리고 그 사이로 난 마실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변산. 모든 구간마다 개성이 넘쳐서 걸을수록 다음 장소가 궁금해지는 길입니다. 기대를 안고 향하던 중 바닷가 옆으로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밭 물결을 만났는데요. 변산 마실길이 내어준 계절의 선물이랍니다. 유채꽃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주 부럽지 않은 풍경에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 이런 보석 같은 장소를 만나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예상치 못한 풍경에 많은 사람들이 화사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네요. 와, 지금 유채꽃이 원래 젖을 계절이거든요? 근데 제주도 부럽지 않게 이렇게 활짝 예쁘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원래 여기가 코스모스가 만발한다고 해요. 그 무렵에 다시 계획하고 오셔서 사진 많이 찍고 꽃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이뻐! 늦봄과 여름엔 황금빛 유채꽃이 만발하고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핀다니 숨은 꽃 구경 명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활짝 핀 유채꽃 물결에 덩달아 제 마음에도 달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노라마처럼 이어진 서해와 함께라 더욱 아름다운 유채꽃밭입니다. 그 옆으로 잠시 걸음을 옮겨 의미 깊은 장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집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조선시대부터 이 일대를 지켜온 곳이었다네요. 아, 제가 유채꽃밭을 지나서 왔는데 웬 집인가 했거든요? 이게 기와집 같긴 한데 바다에 재를 지내던 곳이래요. 바다를 인접한 둘레길이라 그런지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죠. 조선 순조 4년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제당 수성당. 바다에 일나간 어부들이 무탈하도록 재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곳 수성당에 정성껏 재물을 차려놓고 풍우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는데요. 바다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해안선 절벽에 위치한 수성당. 이곳에서 바다의 모든 걸 내다보고 있었겠죠? 확실히 바다에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바로 보이죠. 변산반도 둘레길 자체가 사방이 확 트여 있어서 제속도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자체가 북적이지 않고 조용해서 혼자 여행으로도 추천드립니다. 둘레길 여행에서 만난 오래된 이야기를 품은 장소, 역사가 흐르는 변산 마실길입니다. 다음 코스는 변산반도 서쪽에 위치한 태조감지대, 채석강입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처럼 길마다 독특한 모양의 자연과 시간이 만든 걸작이 이어지는 곳. 다채로운 풍경들이 친구가 돼주기에 혼자서도 함께 와도 언제든 좋은 여행지랍니다.
그리고 채석강 일대는 적벽강과 달리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해변이 특징인데요. 한 지역의 둘레길에 이렇게 다양한 개성이 있다니 볼수록 특별한 변산 마실길입니다. 어? 변산 마실길은 정말 바다에 절벽이나 암벽이 특이한 무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곳이 부안 변산입니다 하는 것처럼 제 인상에도 진짜 깊이 남을 것 같아요. 변산반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풍경 채석강. 그만큼 유명한 곳인데요. 좀 더 가까이 바라보고 싶어 안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퇴적암지대로 다가갈수록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거슬러 올라온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7천만 년 전,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퇴적암의 독특한 모양이 그 세월을 가늠케 합니다. 뭔가 책 안에 책장이 겹겹이 쌓인 것 같아요. 세월이 만든 거대한 책 하나가 부안바다 한가운데 딱 있는 느낌이라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렇게 특별한 모양을 가졌고 또 의미가 깊기 때문에 국가 지질공원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보존 가치와 의미가 깊어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된 채석강. 채석강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과 파도의 합작품인 돌개 구멍과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이 고여 생긴 조수 웅덩이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변산 마실길의 매력이 이곳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해안절벽인 해시계와 해시계 아래 형성된 평평한 파식대도 눈앞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장소였는데요. 덕분에 지형과 지질학습을 위해 온 가족 단위 관광객과 독특한 해안가 풍경에 매료돼 찾은 둘레길 여행객들이 줄을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변산 팔경에 해당하는 채석강 풍경 중 백미로 손꼽히는 곳을 보기 위해 조금 더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누구나 한번 마주하면 잊지 못한다는 절경을 만나러 가는 길. 파도가 만든 숨은 걸작이 이곳에 존재한다는데요. 제가 촬영 오기 전에 진짜 기대가 돼서 찾아봤는데요. 그게 바로 해식동굴이에요. 여기가 그 중생대 백악기 시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역사적인 공간. 오! 바로 저긴가 봐요. 우와! 눈앞의 비밀의 공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절벽과 동굴의 모습이 볼수록 신비로운데요. 와, 진짜 신기해요. 저 그냥 여기 들어왔을 뿐인데 뭔가 다른 세계 온 것 같아요. 바다 버전 주라기 월드 온 느낌? 그럼 저도 이쯤에서 인증샷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동굴 안쪽은 소문난 사진 명소인데요. 유니콘 혹은 한반도 모양의 배경이 시간대마다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연과 세월이 빚어낸 한 폭의 작품. 앞으로도 잘 보존돼서 더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보물 같은 장소로 남길 바라며 아쉽지만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겨보려 합니다. 변산 마실길의 다채로운 풍경에 푹 빠져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만큼 길마다 인상적인 장소가 참 많았는데요. 다음 찾아갈 코스는
전라 자수형 앞바다를 재현한 사극 세트장입니다. 부안 격포리 궁항 일대에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품은 천혜의 촬영지였다는데요. 채석강을 뒤로 하고 바다에서 다시 무트로 나와 나무 그늘을 친구 삼아 천천히 걷다가 만난 길목. 길을 따라 이어진 세월이 느껴지는 야트막한 돌담이 정겨운 기분이 들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누각과 정자, 기와집, 초가집 등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건물들과 마을 풍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게 됐죠. 아, 세트장이었네요. 근데 뭔가 보존이 잘 돼서 그런지 아까는 중생대였는데 지금은 조선시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변산 마실 길 걸었을 뿐인데 뭔가 각가지 시대를 다 와본 느낌?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가 촬영됐던 곳. 그 때문인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그림자와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생생하게 재현돼 있었는데요. 또한 변산반도의 계단식 지형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지어진 전라 좌수형 세트장.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바라보며 고뇌했을 모습을 풍경에 투영해내기 위해 고심 끝에 만들어진 것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마침 바다가 내다보이는 툇마루를 발견했는데요. 이곳에서 저도 잠시 바다의 고민과 피로를 씻어내봅니다. 마치 바다가 제 품 안에 딱 들어온 것 같아요.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어서 일상생활 돌아가도 지금 순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뻥 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아휴, 좋다. 평온한 풍경에 연신 감탄사가 나오는 변산 마실길.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둘레길의 마지막 코스, 서해안에서 손꼽히는 일몰 명소, 솔섬으로 향합니다. 망망대해 위, 외딴 섬이 되기도 하고 무티 되기도 하는 장소. 서해가 가진 조수간만의 차가 그 매력을 더해주는 곳이죠. 암석과 해송이 조화를 이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과도 같은 광경을 연출하는 코스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궁금하시죠? 사실 서해는 모든 둘레길 장소가 다 낙조 명소이네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곳을 향해 일몰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누리기 위해 부지런히 변산 마실 길을 걸어온 덕분일까요? 때마쳐 해가 바다로 스며들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에서 해송도 어서 오라며 손짓하는 기분이 듭니다. 따사로운 노을을 머금은 황금빛 바다가 포근하게 반겨주는 듯한데요. 이곳에서만큼은 조급함을 잠시 내려두고 오롯이 변산 마실 길의 마지막을 만끽하고 싶어집니다. 어? 저게 솔섬 같은데요? 채석강과 마찬가지로 약 8천만 년 전부터 만들어진 거라는데요. 신기하게도 화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화산 쇠소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바다에 저런 게 생성될 수 있는지 진짜 자연의 신비 같아요. 아무런 즐길거리도 없는 자그마한 무인도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명소가 된 솔섬. 자연의 신비로움이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겠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보물선이 난파돼서 주변을 좀 황금으로 물들인 느낌이 들어요. 솔섬은 그 보물선의 일부 같고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겐 보물선 그 이상으로 값진 풍경을 안겨줬을 황금빛 노을을 품은 솔섬. 오로지 변산 마실길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이기에 두 눈과 마음에 더 깊게 새겨 넣어 봅니다. 노란 황금빛을 지나 붉게 타는 석양. 바다 아래로 노을이 가라앉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오늘 하루 변산 마실길에서 보고 느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 함께 걸을까요 둘레길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변산 마실길을 10km 넘게 걸어봤는데요. 평소에는 늘 바쁘게 살아서 잊고 있었던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과 감성들이 되살아난 하루였습니다. 시끌벅적 익사이팅한 여행들도 좋지만 나를 되돌아보고 또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강한 힐링 둘레길 여행은 어떠실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오늘과 다른 매력을 가진 둘레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걸어요! 바다와 산을 품은 길마다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풍경과 오래된 역사, 그리고 이야기를 간직한 변산 마실길. 오늘도 둘레길에서 힐링을 충전하고 갑니다.